제 밑으로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대학교 1학년이에요. 아버님은 뭐 하시나? 저희 주얼리 회사 사장님이세요. 엄마는 왜 안 계세요? 어려서 돌아가셨대요. 아유, 제가 다 진땀 납니다. 질문은 천천히 해주시기 바랍니다. 저도 범인 취조 많이 해봤지만, 아유. 그래도 물어볼 건 물어봐야지. 그 옷, 어디서 샀어? 네? 메이커 어디 거냐고. 그게, 그런 건 나중에 천천히 물어봐. 어디서 어떻게 만났어요? 우리 도련님은 소개팅 같은 건안 했을 것 같고. 예, 우연히 만났는데 첫눈에 뿅 가서 무조건 막 쫓아다녔어요. 그 책도 삘이 빡 왔나 보다. 예, 우리 사연 얘기하면 재밌는데. 언제 날 잡아서 해드리겠습니다. 하지 마. 근데 몸이 너무 약한 거 아니에요? 어디 병 있어요? 무슨 말을 그렇게 해? 뭐 어때요? 물어볼 건 확실하게 물어봐야죠. 요즘 건강진단서도 때 보여준답니다. 보기엔 약해 보여도 은근히 깡했어. 아픈 적한 번도 없었대. 본인도 입 있다. 왜 굳이 네가 나서? 네가 대변인이냐? 난 말하지 말어. 한달 수입은 얼마나 돼? 혹시 보험 같은 거 들어놓은 거 있어? 왜?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. 돈이요. 제대로 실력 발휘 못했어. 전부 나만 쳐다보시는데 정신이 있어야지. 하도 떨려서 무슨 말 했는지 기억도 안 나. 나 실수한 거 없어? 없어. 아주 잘했어. 시험도 잘 나와야 할 텐데. 지금쯤 한참 점수 매기고 있을걸? 아무래도 빈손으로 간게 걸려. 처음 인사드리는 건데. 우리 집 식구들 그런 거 신경 안 써. 그래도. 괜히 울아버지 욕먹이면 어떡해. 가정교육 잘못시켰다고. 별 걱정을 다 한다. 긴장 풀어. 편하게 생각하고. 알았지? 내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? 다녀왔습니다. 그래. 어떻게 됐냐? 뭐래? 합격이야? 하나씩 물어보세요. 밥은 먹은겨? 아니요. 우리 집 식구들도 웃기네. 밥 때가 왔는데 밥 먹으란 소리도 아니요? 아, 어떻게 처음부터 밥부터 먹어요? 식사 초대도 아닌데. 배고프겠다. 얼른 밥부터 먹자. 지금 생각 없어요. 아, 그럼 이쪽으로 좀 앉아봐. 앉아서 얘기 좀 해봐. 응? 그래, 언니. 궁금해 죽겠어. 집안 분위기는 어떻든 부모님은 좋으시디? 처음이라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식구들이 많으니까 좋아 보였어요. 우리 집은 기껏 둘러 앉아도 아버지, 부형이 저 셋인데 그 집은 거실이 꽉 차더라고요. 식구 많은 거 좋아할 거 없어. 한 마디씩만 해도 12마디잖여. 아, 12마디면 어때요? 식구 많은 시댁 가서 귀염받고 살면 좋지. 귀엽니요? 이래서 남자들은 뭘 모른다니까. 시집간 여자들 줄 세워놓고 다 물어봐요. 시댁 식구 많아서 귀염받고 사는 여자가 몇이나 되는가.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나한테 총질해대는 무시무시한 접근으로 변하는 거 시간 문제요. 시험님 인상은 어때요? 이게 제일 중요한데. 좀 까다로우실 것 같았는데 좋으신 분이래요. 누가? 신랑 될 사람이? 세상에 지금 안 좋던 사람 어딨어? 우리 딸년 빼고. 쓸데없이. 이럴 때 무식한 사람 말 들어요. 내 말이 딱이니까. 고연히 헛된 꿈 꾸지 말고 현실을 똑바로 알고 가야 시집살이 잘하는겨. 여영이, 그래 안 그래? 엄마, 왜 나와 있어? 나좀 보자. 왜? 걔 만나지 말어. 어째 골라도 그런 여자를 골라와. 뭐가 문제인데? 하나에서 열까지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. 어떻게 남의 집에 오면서 그것도 그 어렵다는 시댁 어른들한테 처음 인사 오면서 털레털레 빈손 온다니. 엄마 없이 큰 티가 그런 때 나는 거다. 그래서 결혼은 가정 환경도 보라는 거야. 옷차림은 또 그게 뭐고. 뭐하러 신고 벗기 힘든 장원을 신고 댕기면서 남자 보고 벗겨달라고 잘나지도 않는 딸을 쭉 내밀어. 민망해서 원. 요즘 여자들 다 그래. 엄마도 아버지한테 벗어 벗겨달라고 내밀잖아.
그거하고 이거하고 같아? 나이가 서른이나 됐으면 그 정도는 눈치껏 해야지. 나이에게 낳았으니까 말이지만 난 내 아들보다 나이 많은 며느리 반대다. 한두 살도 아니고 세 살씩이나.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. 나만 좋으면 그만이지. 반말이나 찍찍해두고 툭툭 치고. 그게 다 남자 어리다고 깔보는 거다. 어른들 앞에서도 군명인데 니들끼리 살아봐. 아주 동생 취급에 깔아뭉개려고 하지. 그럴지 안 그럴지 어떻게 알아? 꼭 찍어 먹어봐야 똥인지 된장인지 안다니? 하나를 보면 열을 알지? 엄마, 결국 그것 때문에 반대야? 난 또 걱정 마. 비록 내가 어려도 꽉 잡고 살 자신 있어. 지금도 나한테 꽉 잡혀 있는데 뭐. 엄마 마음에 안 드는 건 하나씩 들도록 노력할게. 어머니 안 계신 건 그 사람 잘못이 아닌 거고. 됐다! 네가 어디가 부족해서 겨우 그딴 애를 만나? 좋은 자리 다 마다든 겨우 거기야? 정터 들기 전에 떼! 딴 데 알아볼 테니까 그렇게 알고. 엄마. 왜? 나 걔랑 결혼해. 뭐? 결심했어. 걔랑 할 거야. 엄마 없이 살았어도 누구보다 반듯해. 나이 많은 거 내가 신경 안 써. 세 살이 아니라 열세 살이 많아도 난 상관 안 해. 무엇보다 나한테 진실해. 누가 뭐래도 난 할 거야. 엄마, 부탁해. 이왕이면 반대 같은 거 안 해줬으면 좋겠어. 이상이야? 나가봐야 돼. 자식 새끼들 죽으라고 키워봤자 다 소용없네. 당신은 걔 마음에 들어요? 겪어봐야 알지. 한번 보고 어떻게 알아. 이상이 저게 눈이 뼈어. 어디 쓰레기통에 가서 주워도 그보단 낫겠네. 난 반대지가 당신도 그렇게 알아요.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야. 내 의견을 당신 마음대로 협박하지 말어. 지금 당장 결혼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좀 있으면 답이 나올 텐데 뭘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. 결혼한대요. 하고 만대요. 그러니 처음부터 반대할 생각이나 꿈도 꾸지 말래요. 결혼하겠대? 당신도 생각해봐요. 가당키나 하나. 엄마도 없이 자란 데다 나이도 세 살이나 많고 하는 짓거리 하나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잖아요. 당신도 봤죠, 아까? 떡하니 무다리 내놓고 지 장화 벗겨달라고 서 있는 거. 이상이한테 반말이나 찍찍해대고. 이상해 저게 순진에 빠져서 나이 많은 기집애가 살살 꼬시니까 홀랑 넘어간 거라고요. 당신이 알아듣게 얘기 좀 해봐요. 어째나 며느리 보기 이렇게도 없대. 큰 며느리는 마음에 든다며? 우리끼리 말이지만 그것도 우리 건강에 한번 갔다 왔으니 봐주죠. 안 그래요? 이 여대 나오고 80평 아파트 있다니까 넘어간 거 아니야? 그거야 있어서 나쁠 건 없죠. 요즘은 돈이면 다 됩디다. 이상이한테 맡기고 좀 두고 봐. 그러다 건강에 내처럼 정이라도 들면 나중에 떼기만 어렵죠. 또 현찰은 내처럼 덜컥 애라도 가져봐요. 아예 처음부터 아닌 건 아닌 거예요. 나 분명 말했어요. 애지중지 20몇 년 죽으라 키우는 걸 처음 보는 기집애가 20몇 천만 원에 홀랑 꼬시러 가는 걸 생각만 해봐. 분안 나요? 말이야 막걸리야. 당신 이상이한테 여자야? 웬 미친 소리도 작작해. 서운한 건 있어도 지나쳐. 영화 찍을 일 있어? 무슨 영화요? 올가미 못 봤어? 당신만이라도 그러지 마.